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선물지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 12,700선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4,100선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골드가 약간 하락한 뒤에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와 테슬라는 지난주 금요일 가격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어제 비트코인이 정말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새벽 사이 32,000달러 선을 넘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4천만 원에 다다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코인들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오랜만에 이런 시원한 장세가 나왔는데요. 사실 코인이 오를까에 대한 힌트가 나왔던 게 어제 국내 주식을 본다면 이 비덴트가 어제 하루에 10%, 또 위젯트가 4%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새벽에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이 웨이브가 65%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알트코인들 상승분을 견인했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 고래들이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반등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새벽 사이 32,000달러 선을 시원하게 넘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고가인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 8주 연속 하락하던 다우존스 지수가 지난주에 급격히 반등을 하면서 6.2% 상승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여기에 비해서 9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건 비트코인 고래들이 지금의 조정 장세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잔고가 만 비트코인 이상인 고래들이 지금 현재 2021년 2월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고래 지갑들의 매집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 전망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걸 분석하는데요. 이 거시경제 리서치 업체인 라무르의 이브 라무르는 비트코인 겨울이 거의 끝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시점이 정말 찐 반등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리플 경쟁자인 스텔라 루멘이 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리플에서 하드포크된 스텔라 루멘이 주요 호재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은 글로벌 송금업체인 머니그램의 알렉스 홈즈 CEO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스텔라 블록체인과 협력을 해서 보다 쉬운 이 스테이블코인 송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홈즈 CEO는 이 암호화폐와 법정화폐가 실제로 충분히 호환되고 있지 않다라면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이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호재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브라질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 메르카도 비트코인이 최근 이 스텔라 개발 재단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과연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을지, 어떤 코인이 더 앞으로 유망한지는 잠시 뒤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6월 알트코인 호재들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과 IOST, 니어 프로토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게임스탑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암호화폐와 NFT 월렛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이더리움 개발 플랫폼인 인퓨라에서 니어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멀티체인 생태계를 넓히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마지막으로는 IOST입니다. 내일 6월 1일에 후오비 재팬에 IOST가 상장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